이름 신예은, 출생 1998년 1월 18일, 키 168.7cm, 몸무게는 42kg이다. 2018년 6월부터 방송된 웹드라마 18으로 데뷔해 높은 인지도를 얻었으며, 같은 해 8월 JYP 엔터테인먼트와 정신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10대들의 전지현이라는 호칭으로 불릴 정도로 A팀 방영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2023년 가장 기대되는 배우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신예은의 할아버지는 강원도 속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연극배우셨다고 하는데 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연기자를 꿈꿨다고 한다. 그녀는 음악을 하는 언니를 따라 예고에 진학하게 되는데 진학 후 본격적으로 꿈을 쫓기 시작했고 그녀가 졸업한 안양예고는 한때 연예계 등용문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만큼 경쟁률이 세기로 유명한데 힘들게 들어간 만큼 학교생활은 연기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기억밖에 없다고 한다. 신예은은 연기자의 꿈을 안고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16학번으로 입학했다. 하지만 오디션을 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방법을 찾다 대학생 표지 모델로 유명한 잡지 대학 내일에 도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촬영이 그녀의 인생의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 잡지를 보던 JYP 관계자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녀는 사진 하나로 JYP의 러브콜을 받는 행운아가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그녀는 오디션을 통해 JYP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신예은은 플레이리스트 웹드라마 18에서 주연 도하나 역을 맡으면서 라이징 스타로 거듭났다. 당시 맡았던 도하나는 고등학생이었고 수수한 외모가 고등학생 역할에 딱 맞아 10대들의 우상으로 불리게 된다. 여담으로 처음 드라마 오디션을 볼 땐 제작사는 김하나, 도하나 역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하며 결국 그녀는 도도한 이미지를 가진 도하나 역을 맡게 되었고 시크하고 쿨한 도하나를 연기하기 위해 8년 만에 단발로 머리를 자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10대들 사이에서 가르마탄 단발과 흰색 티에 교복 단추를 풀고 다니는 도하나를 따라하는 도하나 병까지 생기기도 했으며 단숨에 10대들의 전지현으로 불리며 웹드라마계의 스타가 됐다. 18에서 화제가 되자 이내 방송가에서는 너도 나도 신예은을 찾게 되었다. 이에 그녀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화제를 일으켰다. 특히 춤에는 지독히도 소질이 없었지만 예지 않고 자신있게 동작을 선보이는 신예은의 모습은 귀엽고 사랑스럽기 그지없었다. 또한 TVN 짠네투어에 출연했을 때에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여러 출연진들과 함께 태국 여행에 나선 신예은은 시종 일관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화제가 된 것은 망고 시식 장면이었는데 익지 않은 망고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자마자 입에 넣었던 걸 줄줄 뱉어버리는 모습이 폭소를 자아냈던 것이다. 덕분에 신예은은 짠네투어 연말 결산편에서 프로그램 멤버들이 다시 보고 싶은 게스트로 꼽히기도 했으며 박명수는 귀엽고 텐션도 좋다, 눈치도 잘 안 본다라며 극찬하기도 했다고 한다. 팬들 사이에서도 알려졌을 만큼 축구 덕후라고 한다. 전에는 그런 덕후력을 뽐내듯 바르셀로나의 캄프누에서 FC 바르셀로나 경기를 직관했다며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신예은이 축구를 좋아하게 된 것은 2011년 무렵으로 아버지의 영향이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2011년 아시안컵 중계를 보시는 모습을 보고 무심코 옆에서 보다가 재미를 느꼈으며 이후 축구에 관심이 생겨 매일 찾아보게 됐다고 한다. 축구선수 구자철의 찐팬으로 유명하다. 2012년 아시안컵 당시 대외득점왕을 차지했던 구자철 선수를 보고 팬이 되었다고 한다. 구자철 선수 때문에 FC 아우크스부르크를 좋아하게 돼서 새벽에도 컴퓨터로 경기를 볼 만큼 좋아했다고 한다. 또한 그녀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00만 명에 육박하는데 팔로잉 수는 단 2개뿐이며 2개 중 1개는 소속사의 계정이고 다른 하나는 구자철이다. 여담으로 본인 생일날 라디오에서 진행하던 중 구자철의 생일 축하 메시지에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기도 했다. 안녕 예나, 나 구자철이야. 배성 마이맥 CF의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중독성 있는 노래 가사와 귀여운 춤으로 엄청난 흥행을 몰았다. 수능 패스? 마이맥 대성 마이맥 진짜 수능 공부 대성 마이맥 마이. 이 마이맥 광고는 2019 수능 전날에 공개되었으며 괜히 제목에 미안해 얘들아 역대급 수능 금지곡이라 쓴 게 아니었다. 엄청난 중독성 덕에 하다못해 일부 고등학교에선 떼창까지 했으며 어떤 남학생의 경우는 커버도 했다. 실제로 보면 프로필상 키보다 훨씬 더 커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진짜로 데뷔 초 167에서 현재 169로 키가 더 커서 모델 뺨치는 비율을 자랑한다. 인스타그램에 발레하는 사진이 올라온 것으로 보아 최근에 취미로 발레를 배우는 중인데 이 덕분에 자세가 교정이 되어 키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더블로리에서 박연진의 아역을 맡은 신예은은 뛰어난 악역 연기로 새로운 얼굴을 보여줬다. 완벽한 악역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악행을 마음껏 저지르며 고등학생이면서 무시무시한 악행을 합리화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소름 끼쳤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보고 싶어 죽는 줄. 무엇보다 지금까지 순수하고 깨끗한 캐릭터를 주로 맡았었는데
더글로리에서 아역다운 눈빛 연기로 더 주목받게 되었다. 여담으로 극중 노브라 연기를 선보여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상이다.